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여호와께서 원수처럼 쏟으시는 분노와 징계에 탄식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분노의 구름으로 덮어버리셨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고 분노하신 날에 그 성전도 기억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아낌없이 쓸어버리시고 그의 분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셨으며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네. 그가 무서운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꺾어 버리셨으며 원수가 접근할 때 도움의 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 땅을 모조리 태우셨네. 그가 원수처럼 활을 당겨 아름답게 보이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셨으며 예루살렘에 그의 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여호와께서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니 모든 궁전을 삼키고 요새를 파괴하셔서 유다 백성에게 슬픔과 탄식을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정원의 초막처럼 허시고 그 모이는 장소를 파괴하셨으며 시온이 명절과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거절하시고 자기 성소를 버리셨으며 궁전의 담을 원수들에게 맡겨 헐게 하시고 그들이 성전에서 명절날처럼 떠들어대게 하셨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측량줄을 갖다 댄 채 무너지게 하심으로 망대와 성벽이 통곡하며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그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은 꺾여 파괴되었으며 왕과 대신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갔으니 이제는 율법도 없고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구나. 시온의 장로들은 아무 말 없이 땅에 주저앉아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굵은 삼베옷을 입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땅으로 머리를 떨구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자 탄식합니다. 유다의 성과 요새와 성벽과 집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태우시고 성전과 성소를 버리셔서 원수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왕과 대신들도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므로 율법과 계시가 없어질 것에 탄식합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심으로 원수들에게 자기 백성의 징계를 맡기심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